안녕하세요. 저는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영어학 전공 16학번 이윤서입니다. 저는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라는 국가에 다녀왔습니다. 사실 마지막 학년이라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또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동유럽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전남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이라는 과목을 복수전공하고 있는데 해외에 가서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폴란드에 있는 경제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교환학생을 6개월 정도 가 있다 보면 혼자 이제 오롯이 해야 할 부분들이 많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스스로 좀 성장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.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문법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프로그램 이후로 조금 더 이제 문법은 신경 안 쓰고 이제 내 의사를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런 거에 되게 스스럼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동유럽에 파견을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동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. 여행을 다니면서 굳이 언어가 그렇게 우선시 되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끼리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게 참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해외에 그렇게 오랫동안 파견이나 이제 여행으로도 이제 가기가 힘들잖아요, 보통은.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외국인들에게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꼭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대하는데 좀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.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또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는 마케터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폴란드 파견 학교에서 사회학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뭐 해외 바이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나 뭐 미팅을 할 때의 팁 같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또 이제 여러 국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마케터의 꿈을 더 키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교환학생의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많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굳이 꼽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뭐 만나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생각하는 때 어떤 분야에서든지 시야가 넓어지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에 대해 뭐 막연히 기대를 갖고 있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.